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겟레디미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올리브영 추천템 3탄에서 소개해드렸던 비치 뮤즈 팔레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DM이 왔어서 그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올리브영 추천템 3탄에서 많이 추천했었던 그 제품들 위주로 지금 화장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취미로 폴댄스를 하는데 오늘 사복폴링을 한번 친구랑 같이 해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화장을 한번 하고 폴댄스를 하러 가려고요. 어차피 마스크 쓰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장하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귀걸이랑 목걸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방까지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되어서 이걸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겟레디미를 또 준비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입었던 이 옷은 미쏘에서 작년 9월쯤에 샀었던 제품이고요. 랩 블라우스예요. 랩 블라우스? 이 제품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옷이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바지는 이렇게 사진을 같이 넣어드릴 텐데 66걸즈에서 나왔던 바지거든요. 근데 이 윗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엄청 입기가 편하고 라인을 쏙 집어넣어줘서 엄청 날씬해 보이는 바지라서 잘 입고 있는 바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주 귀걸이 있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저 귀걸이랑 이렇게 진저 목걸이가 있는데 이렇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을 때 자주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안나루이자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받은 거고요. 이거 반지랑 귀걸이, 목걸이.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14K인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아요. 14K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 나왔을 때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가 미니 가방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좀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이 필요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찰센키스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끈이랑 그다음에 사슬 느낌인데 앞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티치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약간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옷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려지게?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신상들과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이 제품을 이용한 겟레디미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씻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자도 썼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그냥 스킨케어를 넘어가서 팩을 빨리 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히알루론산을 먼저 채워주는 이 팩을 먼저 할 거예요. 안녕. 앰플 너무 많다. 이건 아까우니까 목에다가 다. 아, 아토피 맞아. 많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혹시 진정이 바로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긁지 않아야 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오늘 앰플 진짜 많다. 마스크를 넣을 때 풍부한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빨리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서 빠르게 팩을 해줄게요. 티소니 진동에 온열 마사지의 효과가 더해져. 이렇게 지금 다 씻고 나서 이렇게 생얼로 영상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느끼는데 진짜 여기 턱이 완전 날렵해졌어요. 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건가 보다.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영상을 찍어봐서 제 말이 잘 안 들리겠죠? 이거 때문에? 영상을 찍어보니까 비교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됐다 이제. 끝났습니다.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반복하셔도 제 피부가 진짜 조금 더럽긴 했었나 보다. 까뭇까뭇해. 일단은 이렇게 팩까지 쓰니까 빨리 머리 말리고 올게요. 지금 두피가 엄청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왔어요. 머리 말리고 와서 아까 팩 해줬는데 이제 마무리로 크림 좀 발라줄게요. 오늘도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바릅니다. 그다음에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는 제가 계속 꾸준하게 결국에 돌아오는 템인 로레알. 다 완전히 안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뭐야 발라줘야 돼요. 촉촉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아 맞아. 저 저번 부스 때 매장에서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못 샀다가 이번에 브랜드 세일 때 샀잖아요. 시원해 시원해. 이게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건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머리 감고 나서 샥샥 발라놓으면 하루 종일 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 화장을 해볼까요? 아 맞아, 저 요번에 그 댓글 중에서 이거 선쿠션 커버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쿠션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안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배가 너무 고파.
뭐 좀 먹고 할까? 제가 너무 고픈데? 어떡해.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코 옆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이런 살짝 모공들 이 정도로 커버가 돼요. 그리고 약간 그 톤 같은 걸 좀 균일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이거 토너 쿠션이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하얘지기는 좀 더 하얘지는데 약간 베이지 톤이 좀 더 커버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게 약간 톤을 좀 균일하게 내 피부 톤으로 잘 맞춰서 베이지 톤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더 커버가 잘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라이온을 더 추천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맣까맣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커버가 돼요. 붉은기랑 약간 모공 같은 거 커버랑 톤이 균일하게 해주는 거? 여드름 흉터 같은 거는 많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팩트로 약간 기름을 좀 잡아줄게요. 눈썹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눈썹이 진짜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꼬리 부분만 먼저 빼주고 하는 게 눈썹 그리는 게 좀 쉽더라고요. 근데 저 일단 딱꾹질이 계속 안 멈춰서 딱꾹질 좀 멈추고 올게요. 딱꾹질을 없애고 왔어요. 물을 어떻게 마시면 되냐면 기역자로 이렇게 몸을 굽힌다. 네? 기역자로 몸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 금방 사라져요. 일단은 눈썹을 그려볼게요. 꼬리 부분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산 부분 좀 살려주고 앞머리 부분을 살살살살 자연스럽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눈썹 그려줬으니까 이어서 쉐딩을 해줄게요. 근데 보여드리고 나서부터 벌써 또 이만큼 다 써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써버리고 또 살도 사야겠어요. V라인으로 부분을 엄청 많이 치는 편이고요. 세로로 쭉쭉쭉쭉 발라주는 편이에요. 눈썹뼈 있는 부분 쪽도 잘 채워줘야 코가 길어 보여요. 콧볼을 좀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오늘은 저번에 제가 추천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요거 비치 뮤즈를 이용을 해서 아이섀도우를 보여드릴게요. 필리밀리 아이브러쉬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미샤에서 샀던 건데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브러쉬를 이렇게 여기다가 털어가지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섀도우들을 없애주는 거죠. 일단 필리밀리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핑크색 부분을 여기 찍어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달성이 진짜 미쳤죠? 한 번에 터치 이렇게 잘 되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좀 많이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남은 걸로는 눈 밑에 부분을 하는데 눈 밑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광대 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게 더 눈이 커 보여요. 그다음에는 블렌딩 브러쉬로 눈 끝부분에 약간 더 음영을 주고요. 이렇게 끝부분으로 좀 더 많이 빼줘야 눈을 더 커 보이고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눈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살짝 음영을 줄 거기 때문에 앞부분 위주로 많이 해주고 남은 걸로 뒷부분을 살짝 또 광대 부분을 살짝 더 키워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고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는 마치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진한 색 컬러를 발라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아이라인 대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앞부분도 살짝 더 음영을 깊게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줬고요. 난 펜브러쉬로 한 번 털어줬어요. 오늘은 에스쁘아에 있는 아이라이너로 약간 더 음영을 깊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섀도우 바르듯이 그려줬고요. 끝부분으로 이 꼬리 부분을 살짝 날렵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납작 브러쉬로 검은색 섀도우 같은 걸 발라서 마치 아이라인 그리듯이 그려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끝부분만 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서 엄청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그린 것 마냥 이게 속눈썹인 것 마냥 잘 길어 보이고요.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점막을 살짝 더 채워주세요. 그다음 이렇게 광이 나는 걸 손으로 이용해서 눈 중앙 부분이 아니라 눈 앞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이 부분에다가 해야지 약간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입체감만 살릴 수 있어요. 이 앞부분도 완전 앞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또 뒷부분도 아니고 중간 부분도 아닌 이 부분에다가 해줘야 눈 앞머리가 조금 더 시원해 보여요. 그 다음 글리터를 이용해서 완전 좀 펄땡이들을 팍팍 확실히 보여주게 이거를 발라줬고요. 이거를 눈 앞머리에다가 발라줘야 완전 화사해 보이게 그 다음에 블링블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네즈 뷰러로 눈썹을 찝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짝 올라갔죠? 그 다음 클리오 마스카라로 마스카라를 쇽쇽쇽쇽 해주면 되는데 볼륨 앵컬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페리페라보단 나아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아까 음영을 줬던 가장 진한 컬러를 눈 밑부분에 삼각존에다가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삼각존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공간을 띄워주고 색칠을 해줘야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딱 이런 느낌?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로 일단 광대 부분이랑 45도 광대 쪽을 조금 키워주고 톤을 밝혀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롬앤으로 이 앞부분 광대에서 눈밑부분 광대에다가 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되거든요. 아, 요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듀오인데 이거는 포렌코즈의 틴트인데 블러 처리한 것처럼 표현이 돼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시면 입술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여기 입술 외곽선 부분을 이렇게 블러 처리하듯이 쇼쇼쇼쇽 발라줘야지 입술이 연장한 것처럼 되게 두툼해 보이게 예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더 음영을 주기 위해서 루비오를 안쪽에다가 조금 더 발라줬어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조금 더 선명해 보여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짠! 둘이 섞이니까 루비오 색깔이 약간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클리오 하이라이터를 하면 여기 보면 완전 여기만 광이 나는데 여기는 안 나죠. 확실히 뭔가 그냥 하이라이터 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리얼 내 광인 것 마냥 보이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눈썹 부분이 조금 꺼졌기 때문에 눈썹 부분 쪽 더 해줬고요. 완벽해!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아! 앞머리가 너무 이상해요. 어떡해. 일단은 옷이랑 갈아입고 귀걸이랑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 옷을 갈아입고 귀걸이랑 목걸이랑 하고 왔는데 앞머리가... 아, 이상해요. 하지만 뭐 이렇게 반지까지 다 착용을 했고요. 머리를 반묶음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늘 겟레디윗미가 끝나게 되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새롭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